이제 보시죠. 좀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12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여기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요 슬라이드시죠? 제가 맞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또더 편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낸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예. 뭐 하여튼 요거는 그러니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제 판례라고 할수 있는 판결을 세 개를 이제 찾았거든요. 예. 찾았는데 그것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판례 그 검색하는 사이트 가면 대개는 원문을 다 실어 놓는데, 요세 가지 판결은, 특히 그 2019년도 판결은 원문을, 우리가 잘못 찾았고, 딱한 페이지짜리 요약된 것만 계속 실려서, 그게 저는 판결인 줄 알았는데, 원문을 금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찾았는데 7페이지짜리더라고요. 근데 7페이지도 사실은 대부분 판결로는 너무 짧은 거거든요. 그 대법원, 그것도 그 쟁점 사항이 거의 9개인가 10개를 판단하면서 7페이지짜리 판결을 아마 2019년도,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남겨놨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이제 판시를 해놓은 게 결국 4.15 총선 내 부정선거를 이제 뒷받침해주기 위한 그런,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투표관리관 인을 인쇄해도 괜찮다, 이런 이제 판례를 남겨놓은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 2019년도 판례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QR코드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또4.15 총선 후에 유일하게 그 지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무효가 되려면 이제 규정, 그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위법이 있어야 되고,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친 뭐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친 여부는 위법이 있다고 확인됐을 때그 다음에 나가서 판단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예, 위법이 없다면 뭐 투표를 그건 나머지 더 나아가 보지를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일관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위법 사항은 사실은 QR코드에 관한 거는 2019년도 판례에도 QR코드는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미 사전투표에서 QR코드 인쇄했지만, 거기도 표현을 바코드라고 했지 QR코드라는 표현 자체를 안낸 경우, 그만큼 QR코드를 바코드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3구 대선 바로 직전에 3월 3일 날 이제 선관위 사무실 가가지고 국장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작년 11일 날 2부에서 QR코드를 인쇄해도 그게 바코드다, 이런 판례를 남겨놓은 걸 알았거든요. 그분들이 자료집에다 그걸 실어놨더라고요. 실어놔서 그래도 이제 판례 검색해도 못 찾겠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변호인들이 특별히 법원에다 요구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것도 딱 7페이지 판결로 해가지고 QR코드도 일종의 바코드다, 그리고 QR코드를 쓸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인쇄한 걸 법률에 위반되는데도 그걸 합법화 해주고요. 12, 그다음에 12월 달에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을 남겨놨는데, 다들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그런 그 판결을 대법원이 내려가지고 결국 부정선거가 영속화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선관위 측의 대법원들이 최근까지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법률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예. 부정선거가 영속화되는데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협력을 한 거네요. 예. 작년 11월하고 12월 판결은 3구 대선을 염두에 둔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속 QR코드 사용하지 마라, 이 사람들 정말 참 그랬는데 그 QR코드 큰일 적법화 났네요. 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난 4월 1일 날 변론할 때만 해도 12월 10일 날 선고된 건 몰랐거든요. 그건 바로 연수울 그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제 그 12월 달 판결을 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그러니까
1부에서 선고한 11월 달 판결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너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거라서 우리가 그 재판부 대법관들을 몽땅 다 고발했다. 이런 이제 제가 변론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범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법관들이 그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이제 그잘 앞을 못 쳐다보더니, 나갔다 오더니 막 계속 이제 저를 뭐 보는지 몰라도 노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 그래도 나중에 나와보니까 이런 판례를 판결을 내놨더라고요. 그 재판부에서 QR코드 결국 사용해서 선고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됐다. 계속하겠다는 거네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참이 대한민국이 망한 거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법적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부정선거를 할수 있는. 예. 그 지금 QR코드하고 개인 도장을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화되는 그런 판결인 판 상황이 전개가 된 건데. 그게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의춘표지, 예. 대법원이 그냥 그거를 그냥 판례를 가지고 그냥 근데 대법원이 판례를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 안에서 판결해야지 대법관들이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지 않습니까? 이런 예,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법, 자, 본인들이 이제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한 거는 사실은 대법관의 자기네들 권한 범위를 벗어난 거라서 대법관들이 뭐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남용이다.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2부 재판, 1부 재판관들을 전번에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그게 이제 대법관들의 직무유기란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네. 정치 환경이 좀 바뀌었으니까. 예. 그리고 사실 판결문을 허위로 쓴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본인들이 거짓말을 판결에다가, 거짓말을, 왜냐면 바코드하고 QR코드 같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아니, 거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판결문, QR코드를 쓰지 예. 못하게 했는데, 그 QR코드를 써도 괜찮다고 대법원 예. 판례가 11월 12일 날 그냥 11월과 12월에 양쪽에 다 그냥 그렇게 난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대법관들은 그렇게 이 친구들이 진짜 막 정신줄을 낳은 것 같네. 이래 어떻게 앞으로 이게 이 땅에 살려고.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 문제를 몸건드리게 그냥 합심해서 노력하겠네요. 이참 나라가 야 이거 참 오늘 그 인터뷰 진행하면서 오늘처럼 힘든 일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되니까 13번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2019년 수 122 사건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이게 11월 판결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2017 수입니다. 예, 2019가 아니고 2017 수. 2017수 예. 122는 19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효다 해가지고 여기는 상당히 이걸 진행하는 그 변호사님이 상당히 그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다른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한 건데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내려놨거든요. 10개의 쟁점에 대해서 뭐,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첫 번째 보니까, 사전투표 안에, 예. 예, 지금 보니까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2017년 선거 공정성에 문제가 됐던 거가 지금 그대로 이대로 이것만 고치면 대한민국이 날로 나아지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틀린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전투표 안에 참관 못하게 하는 거. 예.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만일 인천에서 선거를 하는데 저기 전라도 목포에서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천에서 찍는 게 아니라 그쪽에 지금 권한이 없다는 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절취선 뭐 이런 나름대로 바코드 사용으로 인한 투표 비밀 침해 이건 QR코드에 뭔가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인 미날인 규정이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투표관리관인의 사인을 날인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무효다. 선거 그러니까 법정에는 분명히 사인 날인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예. 이런 것들을 다 주장했는데 괜찮다. 뭐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례를 남겨놨는데 이 결국 이후에 2019년 9월 26일 날 판결 난 건데
그다음에 4.15 총선이 있었거든요. 2020년 4월 이 15일날. 이동헌이라는 그전에 이제 사람은, 유럽과 이동헌이라는 그런, 사람은 예. 기본적으로 보수 측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관 아닙니까? 아, 이동헌 예. 대법관, 예, 그렇죠. 이동헌 대법관은 뭐, 그냥 다른 다른 사람은 좀 대법관들보다는 다 훨씬 더, 그런 식으로 예.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관계없이 그냥 그야말로 대법관들이 그냥 그야말로 선거 무효소송 관련해서는 썩어 문드러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제도적인 네, 환경을 그동안 개선 안 해주면은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이 땅에 살겠냐고, 부정선거가 그냥 그야말로 일상이 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도 아무도 그냥 그렇게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면은, 야, 이거 참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보면은 네. 이것이 제가 이제, 오전에 한번 예. 예, 그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부분에 관한 그 2019년도 그 예. 대법원 판결 그 내용이 딱 그, 뭐지, 한 패러그래프인데, 예. 이제 마 해가지고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 미날인에 관하여 해놓고, 원고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형을 투표 용지에 인쇄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판단을 어떻게 났냐면,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 딱 이렇게 나갔구만. 판단해 야, 완전히 놨어. 예.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아. 대법원 판결이 이런 식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을 딱세 줄이거든요. 세 국민들을 아주 줄인데, 우습게 여겼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이게 결국 위조 투표지 제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재판관이 이동훈 씨였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주심 대법관은 여기 보면, 김재형 김재영 대법관. 씨였구나. 예, 이동헌 대법관은 이제 재판장이니까 재판 이거 진행 뭐 내가 책임이 볼 때는 있지만, 참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 말이 안 되네요. 대법관이 아니라 진짜 참. 아니, 그쵸, 그런데 뭐, 한 가지 그러면은 뭐 분명히, 어떻게 예.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이거 참. 대법관 임용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대통령이 임용을 하고 이런데 대통령이 이제 좀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그래도 이제 사법부를 존중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를 존중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가지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더 불의한 자가 구속을 해가지고 처벌하고 더 의로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을 다 구속해가지고 엄청난 형을 때리고 이렇게 더 불법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의로운 사람을 그 뭐죠 부정한 사람이 이거는 뭐 불법한 내 사람이 생각에는 뭐이 예. 민경욱 전 의원 뭐 재판 기다릴 필요도 없겠네요. 결과를. 지금 현재 그래도 상황으로선 예.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같으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은 현재 구조를 깨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뭐 확신이 드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야, 참.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14번이 이제 2018년 수 20회 지방선거에 대한 대전시장 선거에 관한 무효향인 건인데 여기는 어떤 쟁점이었었습니까? 이게 이제 QR코드를 이제 적법화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재판장이 박정하 대법관 그리고 김선수 노태학 대법관이 주심 판사였고요. 오경미 대법관은 대법관 이제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은 뭐 사전투표함의 보관에 대해서 이거 참관인도 없이 이런 거 입법 부작위 또 정규 투표용지 사용되지 아니한 점, 이건 QR코드 사용한 거거든요. 선거사무관리 전산화 시행 규칙 개정하지 아니한 거, 사전투표지에 대한 건데 여기 판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QR코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여기서 합리화를 이게 했냐면 2021년 11월 판결이죠.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이게 QR코드가. 11월, 11월 굉장히 예, 중요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이네. 참. 예, 나 해가지고 사전 투표에 정규 투표 용지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모혈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구공직선거법 151조 6항의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한 일련번호는 바코드 관료를 열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고 주장이거든요. 피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를 작성 교부하였고 2.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의 일련번호는 등차 정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사건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암호와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에는 공직선거법 179조 1항 1호의 정규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구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요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여 관로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그 다음에 QR코드에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볼수 없다.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판례는. 그 다음에 사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QR코드는 선거명을 표시한 숫자 12자리, 선거구명을 표시한 숫자 7자리 또는 8자리, 관할 구시군 선거위원회를 표시하는 숫자 4자리, 일련번호를 표시한 숫자와 알파벳 7자리, 투표용지 길이를 표시한 숫자 3자리 총 33자리 또는 34자리와 숫자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일련번호가 등차 정수인 숫자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일련번호의 숫자와 함께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관리집행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QR코드에 우리가 숫자만 있다고 이제 선관위가 얘기하는데 여기 알파벳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아까 그 공직선거법 규정은 그러니까 일련번호를 바코드를 표시하라 이런 규정으로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걸 이런 식으로 거의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QR코드를 쓰니까 QR코드를 써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판결을 내려놨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관 공직선거법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그런 명확한 사실이란 것은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자 그리고 아주 이 방법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안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에 지금 사용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용지를 QR코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2021년 11월 달에 노태학 주심인 대법원 2부입니까? 아니면 3부입니까? 대법원 1부가 일부입니다, 일부. 소부 1부가 QR코드하고 바코드가 같으니까 QR코드 사용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판례를 남겨준 거 아니에요? 이런 썩은 그거는 인간들 같다. 거짓말이죠. QR코드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부기할 정도로 분명히 이거는 일련번호 바코드를 이건 분명하게 진짜 하기 위해서 한 나는 거가지고 이이 사람 뭐라 나라가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정말 이건 사기꾼들도 이런 궤변은 안쓸 거라고 사기꾼들이네. 대법관이 아니라 이제 사기꾼들이구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제 이게 11월이고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이 그 다음입니까? 12월입니까? 이건 천대엽이니까 그러니까 11월에 판결인데 12월에 또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작년 10월 28일 날 아침에 그 민경호 의원 그 연수일 변론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여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변론이 오후 3시인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아는 분들 뭐 김재홍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원고가 돼서 제기한 건데 그날 결심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판결이 나 있더라고요.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10월 이것도 28일 참. 날 우리가 변론할 때 분명히 이건 QR코드하고 바코드 그림까지 비교해가면서 이건 심각하고 이건 아니라고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12월 10일 날 가만히 이 판결을 내는 걸 저희들은 몰랐죠. 그리고 참 11월 대단하네. 11일 날또 판결 내는 것도 몰랐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연수월 지금 연수월 재판은 사실 민경 의원이 제기한 재판이고 전 국민이 전 국민은 아니지만 적어도 4.15 부정선거 투쟁하는 분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민경 의원하고 뭐 한교안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저기 우리가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12월 28일 날 변론하고 12월 10일 날 이런 판례를 그냥 이미 남겨놨는 걸 이제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이게 대범한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 다투고 있는 사항을 여기 심리를 진행 중에 판례를 그냥 미리 남겨놓은 건 아마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 대법관들이 사람들이 완전히 내가 다 두려움. 그냥 그냥 나라가 그냥 찬탈을 당한 거네요. 찬탈을 당했는데 이 사법부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부역자가 됐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월 10일 판결이고 그 다음 앞에 게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1일 판결. 11월 10일 판결이고 참 그 앞에서 먼저 총대를 맨 거고, 근데 이제 총대를 맸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연수월 소송을 담당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될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너무, 너무 이 대범하게, 사안은 너무 중요하기 이렇게. 때문에 오늘 방송을 마치면 제가 또 별도로 한번 리서치를 해가지고 방송을 좀 다뤄야겠네요. 야, 이건 대법관들이, 참,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겉모습은 그냥 나라지만 완전히 나라가 그냥 대법관들이 사기꾼이 돼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막힌 현실이네요. 진짜 대법관 사기. 나는 그래도 대법관이 어떻게 사기꾼처럼 행동할 수 있냐는 생각 안 했는데, 대법관들이 그냥 가을에 그냥 풀처럼 그렇게 그냥 권력 앞에 그냥 이길 거라고,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그냥 그대로 눕는 걸 꼴이 난 거네요. 제가 QR코드 문제는 워낙 중요해서 그 12월 10일 날 판결에서 이 QR코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했는데 여기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원고들은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는 구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서 규정한 이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람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것이고,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 일종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한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위원회 명을 닫기 위하여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볼수 없다 하고 관라하고 11월 11일 판례를 인용해 놨거든요. 아니, QR코드하고 이거는 참 바코드가 같다 오는 그런 누구 대법관들이나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QR코드와 바코드가 다 다르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는데 나원 참. 네, 그리고 이게 관로 안에다가 컴퓨터가 인식할 때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이렇게 부기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의 그냥 예시 규정, 뭐 말도 안 되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그러면 이제 가지고 하나 이렇게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제2부의 이 소부가 이걸 다루게 되면은 이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훈이 다 전원 합의를 한 거죠. 소수 의견이 없는 거죠. 여기 판결문에 소수 의견이 안 나와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없으면은 이네 사람이 다 나중에 공동 책임을 지야겠네요. 전원 합의니까.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그러니까 본인이 되죠. 예를 들면 판결문. 이동훈 씨가 이게 가슴이 찔려가지고 하면은 맨 밑에 그 뭐죠 대부분 소수 의견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3대 1로 확정 판결이 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나온 2021년 11월 11일 날 그런 판결이나 이거나 다 전원 합의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합의로 봐야 되죠. 저 반대 의견이 없는 반대 건데. 의견에서 좀 반대 의견은 분명히 밑에다가 부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했으면 야, 부기를 나 하게 뭐돼 있죠. 대한민국 참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개판이네, 개판. 심리가 민경욱과 관련된 소위 4.15 총선의 재검표와 관련된 심리가 진행 중인데 그게 그냥 살짝 집어넣어가 심리 자체를 그냥 심리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야, 이는 그냥 썩어 빠진 놈들. 이 문제가 워낙 그 심각한 게 선관위에서 계속 QR코드는 사용해 왔는데 계속 불법이라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심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거는 위법하니까 QR코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법 규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법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한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 얼마 전에 또 그런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통과가 안된 거거든. 그만큼 QR코드 사용하는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건데,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뭐 해놓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망한 거네요, 그냥. 예. 나라가 그냥 거의 제가 볼 때는 법 쪽의 자체가 대법관들이 망해버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16번이 한번 보시죠. 16번이 보시면은 이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한 거죠. 한번 읽어주시죠. 예, 법률과 양심을 위반한 대법원 판결. 투표 관리관이 투표지에 사인 또는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 그래서 투표 관리관인을 인쇄해도 된다. 사인이 안, 사인이, 사인이라는 뭐 투표 관리관이라는 도장을 찍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거고,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한 사전 투표지에 대해서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이고, 관로하고 막대 마양 기호라는 것은 바코드를 설명한 것이고, QR코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이거는 완전히 궤변이고요. 그리고 봉투보다 더긴 제외 투표지를 접지 않고 개표하는 위조 투표지 주장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상식에 위반한, 하고 양심을 위반하고,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린 제외 투표지에 대해서 여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봉투보다도 더긴 투표지를 하나도 안 접은 걸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증거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선거 관리가 아니므로 개표 결과 잘못된 점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7분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이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투표 관리관 사인을 날인 또는 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어, 이게 법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부하라는 법 규정을 사문화시킨 게 대법원 판례고요. 법률에는 당일 투표, 사전 투표, 공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고, 투표 관리관은 요거는 157조 2항에는 이건 당일 투표거든요.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하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158조는 사전 투표 용지에도 사전 투표 관리관은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행성용 봉투와 함께 교부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법률에는 이거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사전 투표에 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전 투표 관리관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 날인으로 가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157조 8항에는 투표용지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규정돼 있으니까 그 규정은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 근데 157조 8항은 당일 투표제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157조는 당일 투표지고 158조는 사전투표지인데, 8항에 위임되는 건 당일 투표지에 관해서 이런 규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는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면 당일 투표에 관한 요 밑에 인용 규정을 가지고 사전투표에다 적용을, 이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을 해도 이거 맞지가 않는 내용이, 법률은 84조는 사전투표에 관한 그 공직선거 규칙을 만드는 거, 그것도 사실은 법률에 위반되는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쇄 날인 할수 있다는 건데,
당일 그 밑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갖다 거기다 끌어다가 그거는 당일 투표에 관한 그 밑에 있는 위임 규정인데 사전 투표에는 그런 위임 규정이 없거든요.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84조를 만드는 걸 가지고 그래 갖다가 양자를 끼워 맞춰 가지고 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위부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근데 판례를 기본적으로 예. 그냥 그 예. 규칙이 어떻게 그냥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그렇죠. 위반한 규칙을 참 만들 수가 그러니까 없죠. 아무리 위임을 했더라도 야, 완전 그방식상을 이게 내가 볼 때는 위임한 내가 뭐 법훈련 받은 예.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공직선거법이 규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 아래서 규칙이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되지. 규칙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법률 위반 규칙을 유효한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예. 예. 이거 정말 정말 참 대법관들 참 에이 정말 그다음 18번 보시죠. 이건 이제 사전투표제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1년번을 표시하라는 법률에 대해서 정보량을 많이 넣기 위해서 QR코드를 인쇄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국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제정한 법률 규정을 임의로 고치는 대법원 판결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인쇄한 사전투표지가 위법한 점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국회에 보고한 바도 있었고 수차 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었고요. 1년 번호지를 떼지 않고 QR코드 인쇄 투표지 사용은 국민의 개인정보, 투표 비밀 침해, 국가 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이런 걸 판결을 내린 거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4.15 총선 후에 QR코드 사용의 위법성을 주장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2021년 바로 작년 11월 11일 2021년 12월 10일 QR코드 사용의 불법 선거에 완전히 승복 부정선거를 여파를 자처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됩니다. 19번 보시죠. 예. 예, 확인할 적지 책임은. 않고 대량 새로 제작 투입된 위조 투표지를 확인할 책임을 포기한 대법원. 2020년 6월 28일 이후 5차례 4.15 총선 검증기일에서 전부 새로 제작된 위조 투표지를 확인한 대법관들이 상고 대선 이후 실제 투표된 투표지나 비례대표 투표지와 비교를 요구하는 현장 검증과 실황조사 신청을 이유 없이 기각하고 예. 대법원 이후에 진행 중인 연수울 선거무효소송에서 적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감정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봉인하지 않고 투표지 보관하다가 도중에 접혀져 있는 투표지를 감정인에게 교부했고 예. 대법원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조작되는 범죄가 자행되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대법관들은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전직 대통령들과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되도록 조장한 거는 이제 언론에 예.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이탄희 전 법관은 무고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18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한 불의한 현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대법관들이 저렇게 판결하면 국회에서 나서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당신네들이 판례를 이렇게 남겼냐 하고 국회 법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대법관 불러가지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참,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예. 네. 이제 제가 결론은 대법관들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고, 위조 투표지 실물 보고도 확인을 포기하고,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서 4.15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태도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3구 대선 이전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지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허위 판결로 불법 부정선거가 시행되도록 방조하는 역할을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을 탄핵하려면 4.15 부정선거로 탄생된 불법 국회가 해산되고 21대 총선거를 재선거하는 이런 개혁적인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런 대법관들은 탄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이제 우리가 깊숙이 정말 속속들이 알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좀 여론을 환기하는데 저도 여러 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 변호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셔가지고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홍 박사님한테 나중에 파일을 하나 보내드린데 보면 그 판결 내용도 거기 같이 예. 판결문 제가 인용돼 있으니까 한번 그거 참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좀 좋겠고요. 다뤄야겠네. 네. 이 부정선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뭐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법원 또 국회 그리고 뭐 여러 그 기관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그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 했고, 그게 가장 총책임 역할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분이 맨 위에서 그걸 다 용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 책임을, 그렇다고 해도 밑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가지고 예. 대법관들이 비판받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걸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홍 박사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힘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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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셔서.